아, 정말. 그런데 우리인 건 어떻게 알았어? 사실은 아빠의 다음 작품 때문에 취재할 게 있어서 그저께 아침에 여기 도착했거든. 일단은 우리 집으로 갔다가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돼서 수업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학교로 가봤지. 그랬더니 마침 네가 친구들이랑 같이 나오더라고. 우리 아들 직감이 어찌나 예리하던지 딱 들키는 줄 알았지 뭐야. 네가 건강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론 안심이 됐지만 여기까지 와서 인사도 없이 그냥 가려니 발길이 안 떨어지고 고난으로 살고 있는 도우리의 생활을 살짝 훔쳐보고 싶은 생각도 들어서.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너한테 들키지 않고 몰래 엿볼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길을 걷고 있는데 엄마 눈에 그 집이 딱 뜨이는 거야. 작지만 아기자기한 게 마음에 쏙 들어서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3층 다락방의 창문 밖으로 탐정 사무소가 보이는 거 있지?